인천시립박물관이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꽃 전시의 후속 전시로 미미팩토리를 진행합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팝아트로 재미있게 풀어낸 전시로 색다른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0년 새해를 맞아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한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면 앞에 선 아이들이 춤을 추자 화면 속 고양이가 아이들의 몸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유니폼을 입고 노동자로 변신한 고양이가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모두에게 큰 재미를 선사합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특별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미팩토리의 동작인식 인터랙티브 작품입니다. 인천의 산업화를 미미팩토리란 하나의 전시로 담고 있고요. 2차 산업과 3차 산업, 그다음에 4차 산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 그다음에 동양방지, 일진전기, 인천성량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의 작품에.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꽃과 이어지는 프리퀄 전시입니다. 인천의 공업단지와 노동자들의 삶을 팝아트로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숙소가 많이 있었던 묘도와 괭이부리 마을의 지명에서 고양이의 이미지를 가져와 노동자를 의인화된 고양이로 표현했습니다. 16점의 실크 스크린 작품과 현수막으로 3차 산업을 표현한 만다라 작품, 모터 동작으로 공장을 나타낸 키네틱 아트 등 산업화 변천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작은 전시실에서는 성남 이경성 출생 100주년 기념전이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이자 인천의 저명한 미술평론가였던 성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과 생애를 살펴보는 전시회입니다. 성남 이경선 선생님의 출생 100주년인 동시에 돌아가신 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성남 이경선 관장님을 좀 알려주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성 선생이 직접 발굴한 인천의 향토 유물과 사료, 미술 평론가로서의 삶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남 탄생 100주년 특별전 아름다움에 미치다는 오는 3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